안녕하세요, MZ입니다. 저희는 오늘 포르트 마린에서 팔라스 델 레이까지 갈 예정이고요. 거리는 25km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는 조금 흐려요. 이게 안개 같지는 않는데 오늘 일기예보는 어제랑 비슷하게 좀 덥다고 나왔거든요. 일단 걸어봐야 알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걷고 있는데요. 그 포르트 마린에서는 두 갈래로 갈려요. 왼쪽으로 가면은 그냥 직진 거의. 오른쪽으로 가면 어떤 마을을 이렇게 성당인가? 거기를 이렇게 들려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5km 정도 더. 근데 저희는 직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1시간 반째 마을도 나오지 않고 카페도 나오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카페인이 딸려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길은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이렇게 잘 정돈된 뒷산 그런 산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침 겸뭐 점심 간단히 이렇게 먹고, 간단히 아니죠? 피자를 먹었으니까 아무튼 맛있게 먹고 다시 걷고 있는데요. 오늘은 25km여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저희가 늦게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좀 쉬엄쉬엄 왠지 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아마 오후 3시나 4시쯤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리아부터는 정말 확실히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이게 단체 관광객분들도 많으시대요. 그분들은 미리 호텔이나 그런 숙박시설을 예약을 다 하고 오시지만 저처럼 이렇게 개인이 오시는 순례자분들은 좀 예약을 그래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사리아부터 그 알베르기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공립은 8유로지만 공립을 가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보통 사립은 12유로 선에서 괜찮은 곳들을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한달 정도 다니면서 알베르게를 고르는 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생겼는데, 첫 번째는 그 까미노 어플에 알베르게들 리스트가 있잖아요. 클릭을 하면 사진이 몇개 나와요. 근데 그거를 참고하셔도 좋지만, 이제 그 알베르게 주소나 이름을 구글 지도 어플에 딱 하시면 거기 리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참고하셔도 좋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철제 침대보다 나무 침대로 쓰는 알베르게들이 훨씬 좋더라고요. 뭔가 안정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보통 1층은 저희 엄마가 쓰고 제가 2층을 쓰기 때문에 철제 침대를 쓰면 굉장히 삐그덕삐그덕 거리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2층 침대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방에 벽에 붙이지 않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띄어서 노는 2층 침대도 있어요. 그런 건 진짜 아무래도 잘때 되게 적응이 안 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침대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팁인데, 알베르게의 간판을 보면 조금 그 알베르게 주인분의 센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간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요. 철로 돼가지고 딱 봐도 뭔가, 이거 간판이 뭔가 세련됐다. 최신 느낌이다. 이런 곳에 알베르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세련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팁 아니면 팁이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조금 특이한 데갈 거예요. 캡슐 호텔처럼 이렇게 침대가 돼 있는 건데, 저도 그런 데 처음 가봐가지고 좀 설레네요.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어제 숙소 어떠셨어요? 깨끗하고 좋았어요. 근데 좋더라. 제일 좋았던 점은 하나만 말씀하시면은? 일단 화장실 따로, 샤워실 따로,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그리고 4인실이지만 한마기를 인권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매트리스도 훌륭했어요. 끝이에요? 네. 주방. 주방도 엄청 넓었고 우리만 샀어요. 구글맵 거짓말쟁이 경지로 나왔는데 오르막길 계속 있어요.
와, 시원해. 자, 이곳은 그 옛날 사람들의 집터, 이제 유적지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슉 돌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 좁은데. 송아지들까지 해가지고. 더 오세요. 쉬세요. 쟤도 더워가지고 저렇게 그늘에 모여 있어요. 구석탱이. 귀여워. 근데 애들인가 봐. 그치? 저기 보시면 거위인지 오리인지 또 있어요. 이 마을은 동물의 마을이네요. 덥구나. 야, 너 더운데. 더운데 왜 그러면서 거기 나와 있는 거야? 그늘에 좀 있지? 응? 엉멍. 여기 있어. 덥잖아. 덥잖아. 그치? 안녕? 지금은 오후 4시 9분이고요. 요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가 8시에 나왔거든요. 지금 8시간을 갖고 있고. 앞으로 40분 정도 더 가면 됩니다. 오늘. 해가 쨍쨍해가지고 이런 날은 원래 새벽 한 6시 늦어도 7시 전에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늦게 나오기도 하고 오늘 구간이 길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힘드네요. 지금 5시고요. 8시에 나왔으니까 9시간. 뭐 쉰 거 1시간 빼면 8시간이라고 쳐서 8시간의 걸음 끝에 팔라스델레이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드네요. 오늘은 일단 늦게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길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덥기도 했고 지금 저랑 저희 엄마랑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머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지금 힘듦의 마지막 단계 실성에 빠졌습니다. 실성과 피곤. 아직 저희 침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숙소에 도착하고 신발을 갈아신고 저렇게 뻗었습니다. 저기 기절하신 거 아니죠? 저기 기절하고 싶다. 아, 미치겠다. 오늘 제일 힘들었어. 오늘 몇 킬로야? 30킬로야? 아무래도 30킬로 같아. 98kg에서 68kg까지 왔으니까 30kg 했다. 나를 속였어. 저희는 씻고 잠깐 장 보러 나왔는데 나온 김에 요 시내를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요곳은 팔라스데레이고요. 포르투마린에서 25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그렇게 큰 거 같지는 않고요. 뭔가 시내의 광장? 이 동네의 광장 시내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 뭐 이 동네 분들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오늘 그렇게 썩 입맛이 돌지도 않고 아까 많이 먹어서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르트 마린에서 팔라스 델 레이까지 25km를 걸었는데요. 제 아이폰이 측정한 거는 23.38km 그리고 시간은 7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8시부터 5시까지 걸었거든요. 일단 1시간은 뭐 앉아서 쉬었다고 치고 8시간을 걸었습니다. 킬로칼로리는 1342킬로칼로리를 썼습니다. 오늘 구간은 뭔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 중간에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서 좀 숨이 차긴 했지만 그래도 무난했다. 25km라는 게 아무래도 힘들긴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일은 저희가 아루주아까지 30km를 가요. 내일 날씨를 보니까 오늘보다 더 덥더라고요. 내일은 못해도 7시 전에는 나가자. 빨리 한두 시간 내에 최대한 거리를 걸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